미디엄 커트가 맞죠? 다듬어주세요. 다듬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스타일자 다듬는 게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션이 두 장 커트대로 다듬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커트. 어느 미용실 가나. 미용실 많잖아. 좀 머리 다듬어주세요. 못하는 미용실 누가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르게 자르는 게 다듬는 엘리베이션 커트라고. 이 커트는 50대에서 70대 엄마들이 긴 머리나 미디엄 제일 좋아합니다. 미디엄이나 롱까지. 저는 모든 손님을 롱을 파마를 해줘요. 그럼 지금 치는 엘리베이션 커트를 다 다듬어줍니다. 5분 사이로. 한 끗 차이가 손질하기 되게 편해요. 두 손 커트예요. 엘리베이션 커트는 세 가지가 있어요. T자, V자, Y자가 있는데 저는 중간에만 해요. V자만 해요. 다른 거 여러분들이 몰라셔도 돼요. V자. 다른 건 몰라도 돼요. T자는 젊은 애들 많이 해요. 하이래요. Y자는 45도. 사모님들 침 많이 안 내는 분이 많이 하고, 저는 천차 추각들 제일 좋아합니다. 90도. 이게 90도죠. 90도, T자, 우리는 V자, 이거는 Y자. 똑같아요. 더 들고 앉혀도 생겨요. 각종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반을 이렇게 제끼세요. 이렇게 제끼고 두상이 딱 보세요. 지금 어때요? 둥글죠? 둥굽니다. 둥글어서 이 섹션 그대로 둥글게 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뜰 거예요. 주상대로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할 거예요. 자, 어때요? 지금 색선이 둥글죠? 이렇게 V자. 이렇게 하죠? 손 모양도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 될까? 이렇게 잡아야 될까? 이렇게 잡아야 될까? 자, 조용하세요. 영두포, 어떻게? 이렇게. 그렇지! 아주 좋아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섹션에 따라서. 그렇지! 정답이야. 정답이야. 섹션에 따라서 손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빗질은 어떻게 해야 될까? 빗질은 이렇게 해서 90도. 90도. 빗질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고 빗질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손 모양 그대로 해주시면 끝나요. 눈높이는 명치 정도로 하시면 돼요. 섹션을 떴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한번 천천히 빗질. 한 번, 두 번, 세 번. 이 모양, 판넬, 90도 확인하고 모발 끝을 볼 거예요. 어디를 볼 거냐면, 사이드 잘랐던 라인 있죠? 여기를 잘라줍니다. 잘랐죠? 손이 가고 몸이 따라가셔야 돼요. 손을 놓으면 안 돼요. 다시 빗질해서 이 모양 그대로. 한 번, 두 번. 이 모양 그대로. 뒤에서 보셔야 돼요. 옆에서는 안 보여요. 이렇게. 다시 보세요. 손 놓지 말고 빗질 한 번, 두 번 그대로 올 거예요. 보이나요? 자, 그럼 제가 조금만 잘랐을 거예요. 느낌이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벌써 머리가 깔끔하게 이렇게 라운드 되게 정교하게 나옵니다. 많이 안 잘랐는데 두 손 튀어나온 데만 자른 거예요. 손질하기 되게 편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다시 자릅니다. 두 번째까지 다시 섹션 그대로 뜰 거예요. 다시 천천히, 다시 옆에 거 볼 거예요. 천천히 보세요. 라인 아래 있죠? 보이나요? 아래 탁 들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아래를 보는 게 아니고 옆에를 보셔야 돼요. 옆에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래가 아니고 어디? 무시하고 여기 옆에를 보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두 번, 아래, 옆에. 다시 한 번, 아래, 아니, 옆에. 아래를 보면 파먹어요. 다시 엘리베이션 둥글게. 자, 또 이제는 아래 보는 게 아니고 무조건 옆을 보셔야 돼요. 다시 들어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 라인은 아래 보고, 자, 가만히 계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래 안 돼요. 파먹어요. 옆에. 다시. 그대로 아래가 아니고 옆에. 다시 옆에. 옆에. 나오고, 자, 보세요. 연결이 다 됩니다.
이 각도를 솔직히 얘기하면 65도 돼요. 65도 돼요. 90도는 안 돼요. 그죠? 65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65도 들으라고 그러면 다 파먹어요. 이거 원래 토잉까지 되게 어렵게 가르쳐요. 그래서 옆에를 보면 이 각도가 쏙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V자 식으로 사람 보는 이렇게 나와요. 구리나루 그렇거든요. 사람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V자 딱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딱 나와. 이렇게 쉽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언더 오버라고 부르죠. 오버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짜는 게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다를까? 발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그대로 보세요. 옆으로 먼저 아래 거 연결하고 어디에요? 어? 여기 다시 볼까? 아래 거 연결할게. 보이나요? 보이나 안 보이나요? 잘라주고 바로 들어서 연결. 어? 탑은 자를 게 없어. 왜? 잘랐기 때문에. 손님들, 일반 손님은 탑을 그렇게 많이 자를 게 없을 거예요. 연결하고, 어, 자를 게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연결했죠? 어, 연결할 게 보이고, 바로 들어서 똑같아요. 오버전은 자는 게 다 똑같아요. 연결만 하면, 어, 어떡해. 어, 어떡해. 자를 게 없어. 끝난 거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른 데는 어때요? 이 라인이 깔끔하죠? 정돈의 느낌이 들죠? 근데 안 자른 데는 이쁘긴 이쁜데 조금 뭐래요? 뻗치는 느낌이죠? 이런 스타일은 젊은 애들이 좋아해요. 아기자기해요, 아기. 근데 엄마들은 이런 머리가 뻗친다 그래요. 단정한 느낌 봐봐요. 뒷머리도 다 이렇게 잘랐잖아. 이 두상 커트라서 뒤에가 딱 스타일이 되게 잘 나서 생긴다고 이렇게. 연결 다 깔끔하게 돼요. 뒤에 기장은 이제 뒤에 사이즈 다 지자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자르지 말고 기억하는 거는 색채를 먼저 뜨고 빗질 똑같이 하고 각도 잡고 저 불러주시면 돼요. 옆에 거 볼 거예요. 90도 확인했죠? 옆에 거 보세요. 보시고 가만히 계셔야 돼요. 양쪽 길이부터 체킹 하셔야 됩니다. 그린 나루 있죠? 다시 판넬 보고 모발 끝을 보세요. 잘랐죠? 가만히 계세요. 손 놓지 말고 몸이 가세요. 한 번, 두 번, 다시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시 섹션 90도 듭니다. 다시 보세요. 옆에 거, 옆에 거, 아래 거 보면 안 돼요. 한 단만 더. 아래 거 보고 90도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어디? 옆에 다 무시하세요. 옆에 다 무시하세요. 다시 옆에 그대로 몸이 돌아갑니다. 이제 오버전. 오버전은 이렇게 자르죠. 저는 보통 자를 때 왼쪽 자를 때는 버티컬 자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줘요. 보이죠? 네. 이렇게 자르나 이렇게 자르면 똑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잘라줍니다. 편하게. 다시 버리고 90도 다시 여기까지 연결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연결해 볼까요? 오케이, 없습니다. 이제 잘랐으면 양쪽 맞나 안 맞나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두 손 튀어나왔죠? 여기만 체킹하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어디 보세요? 양쪽 끝 가운데 여기만 잘라주면 돼요. 드세요. 자, 다시 연결. 다 연결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어? 기장을 조금 더 잘라달라 그래요. 그러면 기장을 자를 때는 45도로 자르셔야 돼요. 90도가 아니고 45도 여기죠. 여기를 좀 맞추면 각도 또 보이잖아. 90도 들어서 가일라인이랑 45도 들어서 가일라인 달라요. 이해하셨어요? 조금 더 잘라달라 그러면 45도 들어서 양옆에 가이드랑 잘라줍니다.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연결되고 다시 연결되게. 기장 잘라 여기만 잘라주면 어떻게 돼요? 둔덕하게 떨어집니다. 그럼 기장을 조금 더 자를 때 이렇게 두 번 자르고 이제는 그냥 다시 자를 때는 90도 다시 아래가 아니고 양쪽 끝 옆에 어디? 양쪽 끝 가운데 아다리만 하면 돼요. 오케이.
우리 영준 선생님 고개를 까딱까딱 했어. 기대하겠습니다. 여기는 자를 게 없을 거예요. 보통 탑을 자를 거예요.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은 내추린 버전 항상 여기서 하셔야 돼요. 왜? 이어나셔야 돼요. 여기서 자르셔야만 자른 걸 확인하고 자를 수가 있는데, 아까 저번에 시술을 하게 이렇게 잘라야 돼요. 오, 여기 있지. 생각 중이니까 많이 자르게 됩니다. 그 이 머리가 다 파먹어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항상 라인을 보고. 근데 탑 내추린 버전 왼쪽에서 하셔야 됩니다. 왼쪽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튀어나온 곳이 어디예요, 탑이? 그렇지. 여기 쪽으로 가주셔야 돼요. 탑 내추린 버전. 그러면 내추린 버전 반대예요. 반대쪽으로 빗질하세요. 반대쪽 빗질하고 여기 튀어나왔죠? 빗질을 하세요. 짧은 머리 다 이렇게 자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똑같이 자릅니다. 어디? 어? 아, 탑은 자를 게 없어. 왜? 이분이 잘려있기 때문에 자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 엘리베이션 여기서 뒤로 갔죠? 그럼 반대쪽으로 이게 앞쪽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몇 도? 90도. 기준점이, 자, 센터 이렇게만 들면 잘 몰라요. 기준점이 눈썹 끝 있죠? 여기서 90도 드세요. 90도. 자, 90도 맞춰보세요. 90도 들 거예요. 90도. 1번, 2번, 3번. 자, 조용히 하세요. 몇 번이에요? 몇 번? 그렇지, 2번. 1번은 Y자, V자, T자예요. 이 손님이 치어 더 내고 싶다? 그러면 천재 추각도 해서 조금 더 들면 돼요. 그 차이인 거야. 우리 항상 90도예요. 그 90도. 라인 보이나요? 가만히 계세요, 왼손. 90도니까 이렇게 와야지. 요렇게. 안 잘라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다시 모든 머리 다 가져오세요. 끌려올 게 있나? 이 머리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추린 버전. 탑 앞머리 연결해주셔야 됩니다. 체킹. 체킹하고 마지막으로 손님이 가르마 왼쪽을 할 수 있고 오른쪽을 할 수 있잖아요. 체킹을 해주세요. 튀어나오는데. 여기. 근데 왜 가슴을 쥐고 계속? 좋았어. 웬일이야. 가슴을 쥐고. 늘 노래. 웬일이야. 괜찮아요. 자, 여기.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 자, 커트 다 했으면 혹시라도 체킹을 한번 하는 거예요. 되게 뭐 손질을 잘해야 되니까 좀 디테일하네요. 이거는 방사선 빗질이라고 피봇 섹션, 그리고 뭐 수박 섹션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편하게 그냥 수박 섹션이라고 해요. 수박 섹션 편하게 뜻입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체킹을 돌아가면서 부처님 등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삐져나온 게 있나? 삐져나온 게 있나? 이런 식으로 한 번. 그리고 다시 이렇게 체킹을 하는 거죠. 커트는 그러면 아까 다 했어요. 자르기 전에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자르고 나서는 라인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라인 자체가 좀 심플할 거예요. 깔끔해요. 이렇게 수도 안 쳐도 이렇게 깔끔하죠? 이렇게 깔끔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통 분들이 이런 느낌 비싸게 원하려고 다 하시면서 틴닝을 많이 해요. 엄청 지저분해요. 2주 전에 엄청 지저분해요. 두 달 지나야 돼요. 틴닝 안 해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느낌이 딱 나오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머리는 일반 파마에도 엄청 이뻐요. 일반 파마가 뭐 1호, 2호 굵기에도 엄청 이뻐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강해하고 싶으면 여기만 좀 뽈뽈하고, 대신 이 라인은 두 단은 무조건 굵게 하셔야 돼요. 1호나 2호. 라인만 굵게, 여기는 뭐 9호, 10호 상관없어요. 취향대로. 오케이. 바로 자를 거야. 저는 머리를 30년 동안 지금 그렇게 했던 그 스타일을 했었어요. 항상 머리 묶는 거. 미스코리아 머리인데? 아, 뭐 어쨌든 이게 30년을 해서 이게 머리를 내가 혼자서 스스로 드라이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할지 못해요. 근데 머리가 좀 길어서 묶음 좀 무거워요. 아, 무겁고 보시다시피 내가 숱이 좀 많아서 네. 이걸 좀 층되게 조금 늘 이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내 머리는 감아서 툭툭툭 말려서 그냥 묶는데, 이게 30년을 너무 뭘 편하게 30년 동안 지금 스타일이에요? 네. 30년 동안? 30년 동안 항상 묶는 머리? 어. 많이 잘라야 되겠지? 네.
여기 그대로 연결. 여기서도 그대로 연결. 어, 지야 길다. 잘라주세요. 그냥 머리가 자연스럽게 다 연결돼. 보세요. 딱 연결이 되죠? 네. 오케이. 다시. 여기들 얼라베이션. 그렇죠. 밑에 위로 딱 길잖아. 바로 윗선. 오프컵. 여기 연결. 가만히 계세요. 각도 두상 튀어나오는데 바로 판넬 그대로 잘라주셔야 돼요. 판넬 그대로 연결. 여기도 판넬 그대로 연결하면 자 연결됩니다. 탑 자르는 거 기억나죠? 네. 옆으로. 탑 자르는 거는 옆으로 연결. 잘랐던데. 그리고 바로 들어서 연결. 커트는 이쁘게 자르는 것보다 아, 베이직 기본 코트가 중요합니다. 이 머리도 어설프게 귀겹으로서 자르면 안 돼요. 묶잖아. 네. 티닝도 속에 치면 안 돼. 다 일어나요. 그때 위주로만 치셔야 돼요. 자, 여기도 연결. 여기도 연결. 아, 이거 두 선택이 납작하다. 납작한 거 아시세요? 알아요. 뒤에는 납작하고 옆에가 튀어나왔어. 자, 자른데 안 자른데 비교해볼까요? 어때요? 다 비교해보시면 돼요.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나는 이 머리가 그냥 내추럴한 게 가장 잘 어울려요. 맞습니다. 드라이를 하거나 막 하면 미장원에서 쏙 빠져나온 것 같으면 나는 단정한 게 안 어울려요.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뭐 커트 이쁘게 해도 고객님 마음에 안 들면 의미가 없어. 잘 의미가 없어. 윗선 여기 연결. 어설프지만 다 파먹어요. 윗선 이대로 보셔야 돼요. 윗선 그대로 따라서 판넬 따라서 섹션 따라서 연결 연결. 그냥 튀어나왔기 때문에 버티컬 끝에 라인 보이죠? 여기 다 잘라줘요. 자, 사람 머리 자르는 거 느낌이 좀 다르나요? 어때요? 우리 아까 자른 거 그대로잖아. 네. 근데 이런 커트는 긴 머리랑 가발 잘 자르면 사람 머리 다 세져. 근데 숏컷은 안 그래요. 이런 긴 머리는 아, 공식이에요. 공식. 오케이. 잘랐습니다. 뒷머리. 아, 이쁘다. 깔끔하죠? 괜찮죠? 네. 여기도 이제 뒤에 중간 잘 잘랐으면 자를 게 없을 텐데 못 잘라면 자를 게 많아요. 아. 아. 중간 연결 오케이 됐습니다. 기장은 좀 괜찮을 거예요. 묶어도 이렇게 너무 짧으면 안 돼요. 더 자르면 이상하지? 그대로 오시면 돼요. 이게 두상 커트예요. 그냥 엘리베이션. 그 다음에 탑. 탑 자르는 거는 마지막 잘랐던 라인 가져와서 바로 드십니다. 바로. 바로 들어서 여기 다 잘라주셔야 돼요. 바로 들어서 연결하셔야 돼요. 여기만. 어설프게 탑을 너무 자르면 안 돼요. 항상 연결하셔야 돼요. 여기도 연결. 들어서 연결하고. 자, 그 다음에 주영. 그 다음에 어디 잘라야 되죠? 조용하세요. 주영 어디 잘라야 되죠? 잘랐던 라인이 여기에요. 이거예요. 여기도 여기. 이건 튀어나온대나. 근데 이걸 잘라주면 고객님 손질하기가 더 쉬워요. 여기 있는 부분은 잘라주는 게 아니고 안 잘랐죠. 혹시라도 아까처럼 여기를 그렇지 안 되죠. 항상 들어서 커트는 자르는 것보다 남김의 미학이에요. 남기는 게 더 중요해. 여기 티 나오는데 여기만 코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체킨. 이번 두상이 여기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온 데는 잘라줘야 돼요. 왜? 자를 때 여기가 더 길어져요. 여기 보이죠? 튀어나오는데 바로 여기 잘라줘야 돼요. 여기도 잘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튀어나오는데 딱 잘라주셔야 돼요. 여기도 잘라줍니다. 오케이. 자,
주상이 이렇게 나같이 옆으로 나 튀어나온 사람들은 그 숏컷이 별로 안 예쁘지 않아요? 숏컷에서 좀 무겁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어, 무겁게 하고 뽈뽈하게 하면 고객님 무조건 여기 살려줘야 돼요. 맞아요. 이분 여기 안 살면 안 돼요. 되게 이상해. 여기 튀어나와서 여기 무조건 살려줘야 돼요. 어, 이 찌릿 잘라도 다 연결이 이상하다. 엄마 봐, 수도 안 쳤는데 연결이 됐네. 이쁘다. 고객님이 숱을 치는 것보다 웨이브 있는 머리는 들어서 잘라주는 게 더 좋아요. 숱 치는 것보다. 자, 두상이 오 여기 나왔다. 나온데 1cm 밑으로 떠야 돼요. 괜찮고 여기 다 잘라주셔야 돼요. 기장 안 잘랐어요. 여기 잘라주셔야 돼요. 그럼 뒷머리가 길게 나신 분들은 슬림하게 빠져요. 기장은 손 안 댔습니다. 그럼 조금 더 슬림하게 나왔을 거예요. 조금 더 슬림하게 나와요. 여기가 짧고 이게 디스크너지 커트예요. 그리고 됐어요. 그냥 여기 길기가 조금 더 길게 빠져요. 이렇게 슬림하게 하나 둘 끝에만 쏘고 치면 안 돼요. 많이 치지 말고 꼬아서 꼬아서 살짝 무거운 부분만 어 내부만 안 쳐도 되겠다. 여기 미들 좀 살짝만. 어느 날 우연히 그 나도 유튜브를 별로 그거 유튜브 보는 걸 즐겨하지 않는 사람인데 보다가 그 동원 선생님이 커트 치는 거를 이제 보다가 그 몇 편을 봤는데 아~ 아,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연출을 해내더라고요. 그렇죠. 어. 그런 그래서 내가 오늘 와서 보니까 선생님을 만난 제자들은 참 행운하다. 아~ 나도 그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잘한다는 그 이게 뭐냐면 머리를 묶는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거든. 그게 딱 잘 이게 쫌았을 때 내가 딱 잡히는 그게 있어요. 그건 뭔지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야. 쇼트를 치면 드라이를 뭐 자기네들이 멋을 내든가 뭐 그렇죠. 만들면 되는데 이거 한번 잘못 쳐놓으면은 딱 묶었을 때 그게 안 나오면은 길를 때까지 정말 스트레스 받아. 나 같은 사람은 그거 못 견디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 하는 데 가서 그게 별거 아니면 쳐내고 그렇죠. 어, 그런데 정말 잘 하시네요. 아까 잡아보니까 어,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요. 아. 느낌 확 왔어요. 아. 어. 어, 느낌 왔네요. 어, 다행이다. 느낌 확 왔어요. 정말. 어. 네. 내가 정말 보지 않게 내가 정말 그 잘한다는 사람들한테 정말 옛날에 20대부터 많이 다녔는데 어, 정말 잘 하시네요. 정말 잘 배우세요. 이거 평생 직업가. 그래, 평생 직업이야. 이분 근데 여기서 한 10분 있는데 3분은 저 우리 때문에 와요. 기술이 아니고 저 좋아서 와요. 아, 뭐 그러다가 또 원래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좋은 선생님 있으면은 거기 반짝반짝해서 듣다 보면 배워지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게 머리를 잘 잘라놓잖아. 그러면은 머리 말리면 딱 스타일이 나와. 아 그래요? 어 그냥 머리만 딱 말리면 내가 딱 알아요. 벌써 딱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게 옆에가. 쇼츠도 그렇지만 긴 머리는 딱 잘라서 머리 말릴 때 딱 보면 스타일이 딱 나와. 아 잘 자른 머리를 어떻게 하냐. 네네.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다. 아 그래요? 이거 층층이 다 이렇게. 그래요? 이게 아까 그 머리를 잘 자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다 연결이 여기서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아~